인생 목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세번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뜻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도덕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도덕신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업 경영 컨설턴트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내용들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째는 이제 목회 경영의 원리, 즉 목회 경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이 경영에 대한 기능,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목회 전략. 우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하실 것을 메모하셔서 여러분 잘 유용하게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안 써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침체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쇠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몸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전제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예, 잘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가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자꾸 이 교회가 줄어지고 있느냐? 저는 여기서 한 세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원인이 뭐냐면 리더십의 문제이다. 리더십의 문제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협적 설교와 모독 수준이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순수하게 복음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복음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 메시지가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가 안 나가고 전부 다 뭐 자랑이라든지 신문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계속해서 뭐 어떤 책을 갖고 소개를 하고 우리 성도들은 책 소개받으러 온 것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문에 난 얘기, 뭐 연예인 이야기 이런 얘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신문이나 방송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로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노골적으로 심리학을 자꾸 가르쳐요. 심리학을. 뭐 꿈을 그리라.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라. 그리고 행동에 옮겨라. 그 심리학이에요. 걸명신학입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강단에서 팔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팔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 메시지가 나가요. 복음.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변화시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메시지가 회복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신학적, 목회적, 통찰력이 부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신학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학문들이 정립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또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이런 학문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유심히 파고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문제를 보면은 이 성경의 리더십에 대한 욕구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뭘까요? 성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섬김의 리더십의 부재.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에 대한 교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교육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교육 목회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일단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선거가 조금 더 순환하라 쪽에